30년 전 PC, 15년 전 모바일처럼 2025년 AI 발 15년 주기 산업 지형의 변화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AI가 제품, 서비스, 고객관계, 일하는 문화에 미칠 대전환을 모르고 내년을 알 수 없습니다. AI 트렌드를 모르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했습니다. 2025 AI 트렌드 강좌. AI의 기술적 진화와 AI가 몰고 올 산업 지형의 변화. 기업 구성원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지난번보다 빠르지도 않고 이메일 같은 거 한번 요약 좀 정리 좀 해줘 그러면 더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비스는 5원을 못 쓰는 거예요. 네. 노리는 시장이 다르다라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앞으로 AI 서비스 시장, AI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산업 질서 재편이 발생할 수 있게끔 AI 에이전트 시장 이 부분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5원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가 그냥 답변했던 시대에서 도구를 써서 목표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도구를 쓸 수 있어야 AI 경제가 저는 만들어진다고 봐요. 오픈 AI에서 GPT-4.5.1이 나왔잖아요. 아니, 정확하게는 GPT-5.1입니다. 네. 옴니의 뜻이 있어서 네. 멀티로 해서 소리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네. 4.5가 있었고요. 네. 또 4.5 미니도 나왔었고 네. 또 이것이 이전에는 GPT-4 터보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GPT-4도 있었고 GPT-3.5도 있었고 이제는 GPT-5.1이라는 것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럼 4.5의 그 다음 버전이 아니라 또 다른 버전인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이거는 결을 달리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 네. 사실은 거대 언어 모델 발전 역사에 있어서 네. 완전히 저는 역사적인 하나의 전환점, 하나의 획을 긋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네. 일반인이 느껴봤을 때는 일주일에 쓸 수 있는 최대 한도가 30번에서 50번으로 지금 늘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못 써보는 것도 있고 예전에 이미지가 안 되다가 되고 뭐 계산이 안 되다가 되고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추론 얘가 생각하고 대답은 하네? 근데 뭐 엄청 좋아진 건가? 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뭐가 그렇게 달라진 겁니까? 우선은 이것의 타겟 마켓,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표 시장은 일반 이용자가 아닙니다.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GPT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밝혀진 것은 유료 사용자가 1,000만 명. 네. 개인 유료 사용자가고요. 네. 엔터프라이즈 계정이 있잖아요. 네. 좀 비싼 계정, 네. 기업 정보의 어떤 정보 보호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해주는 엔터프라이즈 계정이 지금 100만 계정이 있어요. 대단히 큰 계정이고 예. GPT-4는 이 엔터프라이즈 계정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노리는 시장이 다르다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뭐 지난번보다 빠르지도 않고 이메일 같은 거 한번 요약 좀 정리 좀 해줘 그러면 더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예를 들자면 재미는 있죠. 뭐 지금 소개하는 거에서 우리가 보통 에어비앤비치라고 하는 한국 사람만 읽을 수 있는 한국어들이 있잖아요. 네. 도저히 저도 처음에는 못 읽겠더라고요. 네. 이 숙소 절대 자지 말아요. 뭐 이런 거. 이런 걸 왜 했냐면은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집을 빌려줬던 주인이 우리 집을 이렇게 평가되니 싫어할 수 있고 부정적인 평가인데 그들 또한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그렇죠. 전 세계 어떠한 발전된 AI 번역기를 돌려도 절대 번역할 수 없는 하지만 네. 한국 사람들은 그 신호를 알고 알죠. 한국 사람들끼리 침 묻혀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잘 찾아서 그 집을 피하게 되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진짜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네.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5원은 그거마저도 네. 번역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문 용어로는 이제 생각의 연쇄라고 해서 chain of thought라는 거고 2023년에 냈던 논문 자체도 let's verify step by step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인간 이용자가 질문을 던질 경우에 네. 질문을 답하기 전에 AI 스스로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요. 이거를 답하기 위해서 논리를 몇 가지로 한번 쪼개보자. 쪼개보고 또 거기에 맞는 질문을 자기가 해요. 예를 들자면 사과가 3개에 600원이라고 하면은 5개는 얼마일까요? 라고 지금까지 물었으면은요.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수리적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은 추론할 수만 있을 거예요. 토큰이라는 단어나 단어 묶음이 하나가 나오면 그 다음 단어를 그냥 자기가 찍는 거예요. 예. 네, 사과의 5개의 가격은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보통 정답이 얼마더라는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통계가 하나당 300원이라서 1500원. 네. 이게 통계적 수치예요. 네. 그러면 1,500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고 환각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즉 사과가 5개의 가격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확률적 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냐면 사과 1개의 가격이 무엇인지 고민해봐. 그러면
3개가 6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개당 200원이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네. 한 개에 200원이라는 걸 기억해도. 자, 그럼 5개는 얼마일까? 아, 그러면 이미 나왔던 답에다가 곱하기 5를 하니까 1,000원이구나라고 정답을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의 논리적인 단계별 사고를 갖다가 구현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5원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할 때부터 들어간 학습 데이터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마포 보도에 따르면 약 1,000명의 개발자를 고용을 해서 네. 오픈 AI가 물론 직접 고용을 하지는 않고 외부 아웃소싱을 한 거죠. 네. 인류에게 존재하는 개발 코드를 다 분석을 한 다음에 네. 이거를 다 스텝 바이 스텝 구조로 쪼개버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연산할 때는 나눗셈이라는 기능이 있을 수 있고 곱하기 기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마다 프로그래밍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요 기능별로 다 쪼개놓은 거예요. 코딩을 갖다가 지금도 완성도 있게 해주지만 할루시네이션이 무조건 있거든요. 네. 개발 코드를 할 때. 그래서 시니어 개발자가 한 번은 리뷰를 해줘야 되는 건데 네. 물론 앞으로도 리뷰의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 비율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단계별로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과 물리학과 개발 영역에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 학습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네. 이걸 가지고 학습을 했고 그리고 이 보도가 이미 올해 1월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연구 논문은 2023년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니 이쪽 업계에 있는 엔트로픽이라든지 구글 딥마인드라든지 라마라든지 이쪽 사람들도 다 이거는 얘네가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어쩌면 그들 또한 이제 시작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왜 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냐면 지금까지는 학습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네. 그래서 GPT 3.5, GPT 4.0, GPT 4 터보, GPT 4.5 이렇게 나왔던 것들 자체가 뭐냐면 거대 언어 모델의 크기를 키우는 거거든요. 네. 물론 크기를 키우면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상으로 성능이 좋아져요. 성능이 좋아지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고 클로드 3.0보다는 3.5가 좋고 소매치 좋잖아요. 그것처럼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언어 모델의 크기도 커지고 다룰 수 있는 파라메터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GPU, 컴퓨팅 파워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업데이트할 때마다 돈은 더 들어가고 네.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거대 언어 모델 경쟁들이 한 6개, 7개로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크게 할 것인가에 집중된 경쟁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쟁이 뭐냐면 추론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추론하는 거, 즉 답변하는 비용을 저렴해줘서 요즘 사실은 답변은 과거보다 비용이 많이 싸졌잖아요. 이걸 API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로 API 비용이 저렴해졌어요. 20분의 1에서 50분의 1까지 그렇죠. 엄청나게 API 비용이 줄어들었거든요. B2B 영역에서 훨씬 더 생성 AI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추론 비용을 싸게 하는 경쟁이 있었고 학습 비용은 높여서 훨씬 더 좋아지는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경쟁이 지금까지의 시장에서의 거대 언어 모델 경쟁 구도였는데 사실 이번에 추론 비용이 대단히 비싸졌습니다. API 비용이. 아, 이것 때문에요? 네, 5원은 대단히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비스는 5원을 못 쓰는 거예요. 네. 그 대신 우리가 추론도 신경을 이번에 더 많이 썼어. 추론을 싸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리즈닝, 그러니까 즉 이 추론하는 것에 결과물을 높이는 거에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에도 컴퓨팅이 연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것뿐 가격을 올렸어. 하지만 이거는 누가 쓰냐면 추론 비용에다가 지금보다도 20배 정도 올라가더라도 그 비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것만 이걸 쓰도록 해 라고 사실은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유료 이용자들도 질문수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이 추론 비용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인 거죠. 선별적으로 쓰라고 아예 처음부터 알려준 거군요. 네네네. 그러면 이 단계적인 학습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그냥 모든 거를 한꺼번에 학습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좀 단과별로 나눠서 학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요즘 AGI를 뭐 6단계 나눈 사람들도 있고 7단계 나눈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3단계가 도메인 전문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O1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물리학과 그다음에 컴퓨터공학 이런 부분에서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학습 단계에서부터 가졌고 여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도메인 전문성은 확실하게 이번에 확보를 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도 확장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픈 AI가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엔비디아도 하겠다, 애플도 하겠다 막 이렇게 줄 서 있는 거고 이번에 그 기업 가치가 약 1,500억 달러 200조인가요? 네, 네, 말도 안 되는 스페이스X를 넘어서려고 하는 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도 O1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추론 능력을 단계별 스텝 바이 스텝 또는 체인 오브 소트로 연결해 주는 것을 스트로베리에서 한 것이고 네. 이 스트로베리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GPT에서 4.5 다음에 내놓을 서비스가 네.
초 어니언이다. 그리고 이게 5가 될지 이거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과연 지금 5원의 어떠한 흐름들을 받아 안을지 아니면 5원은 별도의 길을 가고 4, 5의 다음 버전으로서 어니언이 나올 것인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거대 원어먼들 발전 경로가 두 가지가 생긴 거죠. 하나는 그냥 지금까지는 거대 원어먼을 크게 발전하면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능력 또한 해졌지만 여기에는 학습 단계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X가 들어가는 경향이었는데 이제는 툭 뛰어나와서 추론도 중요해.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추론의 완성도가 아니라 컴퓨터공학과 수학이나 물리학 이런 쪽에서 리서치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거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컴퓨터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거야. 그래야 하지만 AI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시대가 열릴 수가 있는 거고 이 AI를 활용해서 당장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뭐 번역해줘, 요약해줘, 정리해줘 하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사실상 측정하기 어려운 경제적 효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나 컴퓨터공학을 만약에 받쳐줘 버릴 경우에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버깅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코파일럿을 비롯해서 개발을 하실 때 프로그래밍을 짤 때 지금 AI를 생성 AI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 품질을 훨씬 더 높여주고 그 프로그래밍의 복잡도를 훨씬 더 높여주고 지연해주면 이쪽 판이 완전히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AI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분야거든요. 이 부분 시장이 아직도 작단 말이죠. 이 부분을 증폭시켜줄 수 있는 부분에서 GPT가 여기다가 지금 O1을 발표하는 건 거기에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여기다가 레버리지를 주면서 앞으로 AI 서비스 시장, AI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여기에서 산업질서 재편이 발생할 수 있게끔 흔히 말하는 AI 에이전트 시장 이 부분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O1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얘가 추론까지 아니지만 단계별로 뭔가 생각하고 작업을 해서 우리한테 대답을 해줄 수 있게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서비스를 만드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 시장은 O1이 나오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까? 과연 AI 개발 도구가 발전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발전하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시장을 파괴시킬 것이냐. 1인 개발자가 나타날 수가 있었던 시대를 만들어줬던 것은 애플의 iOS라든지 안드로이드의 SDK라든지 또 하나는 클라우드 환경이죠. 클라우드 환경에서 내가 백단 지식이 좀 없어도 서버 지식이 없어도 물론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아마존의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를 쓰면서 거기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혼자서 또는 두 명이서 과거에는 다섯, 여섯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팀플레이가 필요했던 것을 적은 숫자가 할 수 있게 됐던 것도 클라우드잖아요. 네. 자, 이런 도구들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커서라든지 리플리트라는 서비스는 뭐가 있냐면 수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개발 도구들이. 자, 여기에서 제가 AI를 프로그램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도구들이 있는지 이미 학습되어 있어요. 한번 파인튜닝을 해준 거죠. 그러면 자기가 어떤 목적, 어떤 기능을 실현할 때 프로그래밍을 짜주는데 이때 이 도구를 어떠한 순서로 활용하면은 효과가 가장 좋게 난다라는 거를 얘가 계산해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ERP 시스템을 한번 기존에 있는 ERP가 아니라 우리형으로 맞춤형으로 만들어보자라면 요즘 커서나 리플리트라든지 또는 지금 세일즈포스에서 에이전트 포스라는 서비스를 공개한다 그래요. 뭐 그것이 아마 유사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도구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짜버리는 거예요. 과연 ERP 시장이 언제쯤 완전히 바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ERP 시장에 대한 도전장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카카오페이라든지 또는 네이버페이하고 비교될 수 있는 유럽 시장에 클라나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클라나는 지금까지 세일즈포스하고 워크데이라는 곳에서 네. 이런 기업용 솔루션을 갖다 썼거든요. 기업 관리라든지 인사 관리라든지 ERP 시스템 또는 여러분 RPA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보험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병원 같은 데서 자동화를 해주죠. 보험 사건이 접수되면은 자동으로 이것을 어느 사건으로 분류해주고 그 문서를 스캐닝해서 그 문서를 해석해가지고 이것이 진짜로 그 병원에서 발급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사건을 넘겨주면 자동으로 처리해서 보험료가 지급되는 거 이런 걸 다 RPA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RPA를 만들어주는 유니패스라든지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 상장돼서 또 떼돈을 벌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컨설팅 해주는 컨설턴트가 진짜 돈을 많이 벌어요. 엑센처라는 컨설팅 기업도 있고 개인들도 많아서 예를 들자면 기업의 업무 분석을 다 해줘야 이 업무 분석에 맞게끔 자동화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도 편의성이 있어야 되고 고객들도 편의성이 있어야 되고 이걸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세일즈포스고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몇 개 우리 회사에 맞춰 쓸 수 있는 게 애저 서비스인데 지금 클라나가 선언한 거는 우리 이거 다 필요 없다. 우리 개발자가 커서 AI나 리플리트 AI를 써서 이거 만들겠다 그냥. 그러니까 회사를 돌리는 데 있어서 SaaS를 많이 쓰잖아요. 네. 뭐 ERP는 여기 거 쓰고 문서 분석은 CRM은 이거 쓰고 네. 뭐 또 메신저는 어디 거 쓰고 이렇게 네. 갖다 쓰는데 그거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하나 원래 개발해야 되는데 네. 개발비가 더 드니까 SaaS를 썼던 건데 네.
이제 앞으로는 개발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 우리에 맞게 딱 개발하면 돼 라고 지금 가는 거네요.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 클라나인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은 있어요. 클라나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를 갖다가 가시하게 해서 저러는 거냐. 진짜 AI에 도움을 받는 이런 개발 시장이 그 정도로 성숙했는가. 회의를 했다가 5원이 나오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5원이 나오면서 이 시장이 점점 무르익구나.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한국에도 대단히 큰 시장인데 SI 시장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SI 시장에서 SaaS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SI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에서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그 기능을 만들어주는, 맞춤형으로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기업들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부터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존재하는 거고, 또는 그 대형 기업으로는 삼성 SDS라든지 대기업들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네들 거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회사가 아예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SI 기업들도 대단히 큰 규모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컨설팅하는 기업들도 많고, 또 이거를 SaaS로 세일즈 포스처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여기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이 AI 프로그래밍 서비스 회사예요. 여기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코파일럿 뭐 써가지고 개발을 갖다가 뭐 GPT-4.5를 써서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환각도 많고, 이거를 가짜도 이것이 우리 회사에 맞춤형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정확하게 얘가 알고 있지 않거든요. 얘가 우리 회사의 CRM 도구라든지 회계 도구가 뭔지를 모르니까 대단히 일반적인 개발을 해준단 말이죠. 커서 AI라든지 리프릿 AI라는 것은 도구를 이미 마련해 놨어요. 마음껏 써, 직접적으로 너가 쓰고 싶은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 도구도 업데이트 해줄게. 이걸 해서 한번 솔루션을 만들어봐. 그러면 SaaS보다 싸게 그 프로그램을 너네가 가져가. 물론 지금 리프릿이라든지 커서도 SaaS 프로그램이지만, 이렇게 해서 그 코딩을 다 가져가. 가져가서 너의 회사에서 이거를 뭐 아마존에 쓰던 클라우드에 쓰던 너네가 알아서 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정책들이죠. 그래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뭐냐면, 이 커서에 다니는 분이 마케팅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8월 달에 X.com에다가 자기 딸이, 만 8세의 딸이 자연어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언어로 개발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진짜로 찍었어요. 너가 좋아하는 게임 버릴 때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만드는 과정을 했는데 3분 만에 게임을 아이가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애가 AI한테 물어봐서 나 이런 기능을 구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하면 AI가 타라락 코드를 짜주면 얘는 복사 붙여넣기만 해서 그렇게 코딩을 완성해가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의 뒷단에 마케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의 아버지가 커서 AI라는 데서, 요즘 이런 걸 AI 프로그래밍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고 커서를 써가지고 한 거거든요. 물론 커서 뒤에는 GPT가 들어가 있어요. 클로드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AI 프로그래밍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번에 O1으로 훨씬 더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AI 에이전트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AI 에이전트 시장이 정말로 중요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O1의 가치를,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 다시는 분들은 반드시 O1을 한 번씩 테스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정장을 사고 싶으면 맞춤 정장을 맞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비싸기도 하고 손도 많이 들고 하니까 기성품을 사서 입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SaaS를 그냥 사서 쓰거나 아니면 좀 돈 더 주고 SIA 맡겨갖고 제 몸에 좀 맞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클릭해서 내 몸 수치에 맞게 입력만 하면은 얘가 알아서 띡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그냥 내 몸에 싹 맞는 거를 누구나 쉽게 만들어서 입을 수 있다. 지금 그 형태로 지금 AI 시장이 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SI 시장이나 SaaS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붕괴라기보다는 질서재편을 하겠죠. 예를 들자면 100억 주고 했던 걸 20억 주고 SI 맡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고, SaaS 시장도 재편이 될 수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양복점 정말 정확하죠.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고급 양복점에서 주문 양복을 입는 거고, 사실 대중시장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제작된 기성복들을 입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가의 양복점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급 양복점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성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다 맞춤형으로, 지금 기성복 시장이 클라우드 시장이라고 하고 SaaS 시장이라고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장이 아주 크죠. SI 시장. 그다음에 SaaS 시장이 존재하는 건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SaaS를 클라우드에 쓰긴 쓰는데 그냥 그 SaaS로 그런 기성복은 아니고 클라우드에서 우리는 양복점 맞춰서 맞춤 옷을 입을 거야. 근데 비용은 기성복보다 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기성복 샀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전문가들이 만들잖아요, 기성복들은. 양복점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또는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기성복 전문점에서 대량 생산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보안 전문가, 최고의 개발자들 모여서 그런 툴들을 만들기 때문에 결코 품질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기성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맞춤형으로 이걸 가지고 쓰고 싶은데 비용이 비싸서 못 샀던 분들은 기성복으로 쓰면서 훨씬 더 비용을 기업들이 절약했다라면, 이제 기업들은 나 맞춤업으로 깔맞춤으로 떼
따라서 언제든지 쓰고 싶고 회사의 성장 속도나 회사의 변화 속도나 회사 환경의 변화나 회사가 또 피봇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가할 수도 있고 이때마다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프로그래밍은 유지 보수비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쵸. 예를 들면 특히 자라는 아이 청년일 경우에는 기성 양복이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소매도 변화시켜줄 수 있고 바지 길이도 변화시켜줄 수 있는 걸 바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일종의 애저 서비스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기성복 시장에 맞춤형 시장이 들어갔는데 기성복보다 싼 이런 시장이 지금 네.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이 기대인 거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보통 AI 에이전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AI 에이전트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들 생각했던 게 AI 에이전트가 우리 서비스에 적용이 되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히 쓸 수 있겠네. 근데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또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지금 길을 열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AI 에이전트는 뭐 B2C 영역에서의 AI 에이전트와 B2B 영역에서의 AI 에이전트 영역도 나뉠 수 있고 뭐 분류에 따라서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냐 뭐 로봇이나 뭐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에이전트 또는 뭐 모델의 어떤 크기나 형태와 목적에 따라서 분류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학술적으로는 AI 에이전트는 이거다 딱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네. 제가 좀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싶다면 도구를 쓸 수 있는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네.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뉴욕타임즈 기자가 네. 노르웨이를 처음으로 놀러 갔는데 그때 AI 에이전트 서비스만을 써서 한번 놀러 가본 거예요. 그걸 기사화했어요. 네. 마인드 트립이라고 해서 또는 뭐 백케이시라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두 개의 서비스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4박 5일로 노르웨이를 놀러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친구가 도구를 씁니다. 어떤 도구를 쓰냐면 이 사람의 캘린더 앱을 들어가 봐요. 캘린더 앱을 해서 언제가 휴가지? 라고 찾아내요. 이 사람이 또 요청을 해요. 나는 예산이 이 정도야. 나는 그래도 탐성급 호텔 이상은 잤으면 좋겠어. 이 정도를 입력을 해주면 여기에 맞춰서 비행기표를 호텔닷컴이라든지 뭐 부킹닷컴 들어가서 서치를 또 하겠죠. 그리고 또 검색을 돌려가지고 노르웨이의 이 사람의 취향에 맞는 일정들을 뽑아내겠죠. 그리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박물관이 문을 닫는지 월요일 날 정말 닫는지 화요일 날 닫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를 써가지고 일정을 진짜 실행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도 해주냐면 문자 메시지도 보내줘요. 왜냐하면 아직 앱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자가 간 거는 이제 6월 달에 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줘서 너 30분 뒤에 무슨 박물관 방문하기로 했던 일정 잊지 마라. 그러려면 지금 출발해야 돼. 그리고 너 2시간 뒤에 사우나를 예약했네. 거기에 맞춰서 가려면은 너 지금 있는 곳에서 숙소를 갔다가 가려고 하면은 지금 그 거기서 나와서 숙소를 갔다가 가는 게 좋겠고 바로 가려면은 언제까지 좀 있다가 출발하면 맞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줘요. 네. 문자 메시지라는 도구를 쓴 겁니다. AI가 그냥 우리가 질문해줬던 거에서 답변했던 시대에서 AI가 다양한 도구를 쓰는 것이 AI 에이전트라고 저는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도구를 써서 목표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학습된 데이터에 맞춰서 챗봇으로 만들어져서 답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생성 AI라고 한다면 생성 AI가 기존의 인류가 만들어놨던 개발자들이 만들어놨던 다양한 도구들을 검색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메시지라는 도구를 활용하여서 캘린더 앱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서 지도 앱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결과를 나눠준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진화하는 겁니다. 저는 인류가 진화한 것처럼 AI가 진화하는 거고 비로소 이렇게 도구를 쓸 수 있어야 AI 이코노미, AI 경제가 저는 만들어진다고 봐요. 마인드 트립 그거 예를 들면 무료예요. 왜 무료냐면 제가 거기서 호텔까지 예약을 할 수 있고 비행기표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구매 수수료 거기면 좀 받아가는 케이스를 하거든요. 결혼할 때 웨딩 플래너가 붙잖아요. 그렇죠. 웨딩 플래너한테는 사실 돈을 안 내요. 네. 그분들이 저희 거 예약해 주시면서 알아서 수수료 갖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인드 트립이 웨딩 플래너처럼 트래블 플래너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저는 웨딩 플래너도 AI가 앞으로 에이전트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B2C 영역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와주는 거거든요. 단순히 예약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알람 메시지도 얼러트 메시지도 보내주고 네. 이러한 시스템들의 앱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이 B2C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시리가 우선은 아까 페렛 UI로 활용해서 이것도 인공지능 활용해서 애플이 만든 앱은 언제든지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이것도 앱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도구를 활용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을 일반론적으로 알려준 것이 아니라 API로 연결된 모든 도구들을 내가 활용해서 어떤 것이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지를 시뮬레이션도 해봅니다.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로직이라고 하죠. 근데 이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로직을 네. 원래 인간이 만들었죠. 이거를 이제는 AI가 되게 빠른 속도로 떨어뜨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인간은 사라진 건 아니고 인간이 봐야죠. 여긴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규 개발자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의 개발자를 대체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AI를 못 다루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다루게 됨으로써 과거보다 훨씬 더 개발자 혼자 할 수 있는 그 일의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경쟁 상황의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하나의 요소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SI 시장이 예를 들자면 또 맞춤복 시장이 가격이 확 금방 떨어질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초기에는 앱 만들 때 외부 사람들은 이건 어렵겠다 해서 되게 비싸게 돈을 주고 맡겼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앱을 만들 수 있는 개발자도 많지 않아서. 네. 그래서 처음에 스마트폰이 들어왔을 때 앱 하나 만드는 가격이 대단히 비쌌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성능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AI 툴들을 활용해서 커서 AI라든지 리플릿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갖다가 툭툭 떨어뜨릴 수 있는 개발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초기에는 가격에서의 어떠한 경쟁 구도는 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비용들, ERP를 만드는 비용들, 그다음에 RPA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소프트웨어의 가격들이 하락할 수 있는 경향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일즈포스가 위기를 인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세일즈포스가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기성복으로서 팔던 어떤 기업용 SaaS를 갖다가 맞춤형으로도 팔겠다라고 해서 에이전트포스라고 하는 신상품을 지금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일즈포스도 나아가고 있어서 사실 세일즈포스가 내부에 커서 AI라든지 또 리플릿 AI를 내재화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도 이제는 기성뿐만이 아니라 맞춤형 양복도 판매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것,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변화를 읽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O1이 나왔잖아요. 네. 만약에 O2가 나오고 O3가 나온다고 치죠. 그러면 컴퓨터 부분 프로그래밍에서의 개발 대체하는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O1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은 O2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O3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O3, O4까지 나오면은 정말 웬만한 개발들은 이제는 항상 AI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개발자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지금 포토샵이나 이런 거 써봐도 확실히 확 이게 올라간 것 같은데 세일즈포스라던가 이런데도 가만히 있다가는 다른 회사가 자기네들이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여기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대응을 하겠군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저는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만 한국의 SaaS 시장과 한국의 이 SI 시장, 네. 한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 그리고 실제로는 대중용 서비스 시장도 예를 들면 앱들도 이제는 만들어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지각변동을 이뤄낼 수 있을 거고 대단히 많은 서비스들이 나올 거고 어쩌면 저는 우리가 유튜브이 유저 제너레이티드 콘텐츠처럼 이제 누구든지 이런 앱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네. AI 도구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기업들이 이걸 사가서 저렴한 가격에 네. 이런 시장이 열릴 수도 있고요. 사실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토대를 이번에 깔아줬다. 그래서 전통적인 4.5라든지 클로드 3.5 소넷이 해줬던 코딩 수준을 넘어서는 생각하는 체인 오브 소스 또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코딩의 질을 높여주고 있고 그래서 O2, O3가 나오면 이 시장은 더욱더 파괴적인 어떤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한국에도 예를 들면 커서 AI 같은 서비스가 좀 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한국에도 리플릿 AI 같은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거고 세일즈포스처럼 에이전트 포스 같은 서비스를 SaaS 기업에서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대단히 큰 지각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잖아요. 재작년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그 지금 시발점이 되는 게 이 O1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컴퓨터 공학 쪽으로 얘가 확 발전을 했고 또 단계적인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 에이전트가 뭔가 액션을 취할 때 내가 집사로서 정말 주인 대신에 일을 해줄 때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요 일을 하면은 이 업무를 완수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얘가 이제 비로소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뭔가가 크게 바뀌려면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와야 되고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나와야 되는데 두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O1으로 마련이 됐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분명하게 클로드라든지 엔트로픽이라든지 구글 또한 O1과 유사한 제품을 내놓을 겁니다. 이걸 O1에 다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스텝 바이 스텝 또는 체인 오브 소프트를 잘하는 단계별 학습도 그렇게 됐죠.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학습을 이렇게 쪼개져서 학습을 한 것도 지금 분명히 저는 제미나이도 하고 있을 거고 라마도 심지어는 하고 있을 거고 엔트로픽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요. 저는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의 여정이 저는 시작된다라는 거고 이것이 이제 어떤 경쟁 구도로서 품질 경쟁 즉 과거에는 거대 언어 모델의 크기 경쟁만 있었다라면 파라메타 경쟁이 있었다라면 이러한 추론의 품질을 높여내는 경쟁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전체 기업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의 시장 생산 시장 개발 시장을 완전히 바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것은 나아가서 우리에게 쓸
찾을 수 있는 앱의 시장 또한 대단히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들의 창업도 훨씬 더 용이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적인 카이스트 개발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기업이 평가가 스타트업이 창업이 뭐 달라지는 것처럼 네. 이제는 그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에서 예를 들면 카이스트 출신이나 저는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있을 거고 훨씬 더 고급진 영역일 수 건데 내가 나는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개발자가 없네? 그러면 이런 서비스에 위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개발 지식 조금만 알고 있어도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원천 경쟁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발자가 없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웬만큼의 편집 기술과 능력이 있는 분하고 유튜브 채널 만들 수 있다. 이거하고 아닌 거하고 지금 유튜브 채널 수는 어마어마하게 알려지잖아요. 방송국 출신들만 할 수 있다? 꼭 아니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유튜브 채널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수없이 늘어나야 또 볼거리도 전체 소비자들이 맞춰서 맞춤형으로 다 개인화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도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예전에 판도라 TV나 뭐 네. 곰플레이어 유행할 때 네. 그때 이미 인터넷 스트리밍 시장은 우리나라가 저 먼저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도 유튜브처럼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못했던 건 그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국 출신 분들 아니면은 이거 편집 못했거든요. 네. 그때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집 하나 하려고 하면은 몇 시간 걸려요. 뭐 1분짜리 한번 넣어서 효과 한번 놓으면은 몇 분 동안 돌아가서 기다려야 되고 이것 갖다가 편집 못하거든요. 네. 근데 프리미어나 이런 게 굉장히 쉬워지면서 편집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면서 유튜브도 확 성장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만들어주는 프로세스랑 도구가 쉬워져야 되는데 이 O1 덕분에 그 프로세스를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몇 개월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은 점점 더 LLM을 싸게 쓸 수 있을까 경쟁으로 갔었잖아요. 네. 뭐 클로드도 하이크를 내고 제미나이도 플래시를 내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다시 O1을 시작으로 요 추론을 하고 단계적 생각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모델 경쟁으로 다른 기업들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네네.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시장인 거죠. 여기. 네. 네.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겠군요. 5원은 네. 저도 지금 써보면서 아 이게 30번 50번밖에 못 쓰는데 뭘 물어볼 때 얘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쓰기에는 한도가 있어서 아깝고 근데 그냥 한두 번 쓰기에는 얘가 특정한 무슨 기능을 저한테 잘 대답을 해준다고 하면 그때 쓰겠는데 사실 B2C 소비자로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 굉장한 폭발력이 있었던 애였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 모바일 혁명을 굉장히 쉬운 이 개발 도구가 이끌었듯이 우리가 기대했었던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 AI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는 그 시대의 시작점이 O1이 될 수 있다. O1으로 시작된 이 흐름이 정말 이 소프트웨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네.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사이트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